매경닷컴 MK 스포츠 김나영 기자 드라마 제작 환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노조 측은 한국 드라마 실재에 대해 지적하며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 전국 언론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TVN 토요일 드라마 화육이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과 언론노조 MBC 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료들, TVN 드라마 혼술 남녀에 참여했던 고이한빛 PD의 유족인 동생 이암솔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방송된 화육이 2회 방송 중 중간 광고가 전파를 탄 뒤 두 차례나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방송사고가 났다. 25분 동안 예고편이 전파를 탄 후 CG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완성분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여기에 23일 한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스태프는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허리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을 진행해 현재는 일반 병실로 이동, 의식은 또렷이 회복했으나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 당시 목격자였던 동료는 사고 당일을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일했다. 정리를 끝내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차장님이 갑자기 샹들리에를 바꾸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이철호 감독이 요구했다고 했다.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위해 연장을 챙겼다며 샹들리에를 달려면 꼭 한 명은 올라가서 전선 작업을 해야 했다. 그걸 A씨가 했다. 그런데 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A씨가 떨어졌다. 의식을 1에서 2분 잃었다. 다리가 경직됐다. 제가 다리를 계속 주물렀다. 직원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언론 노조 측은 CJENM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제작 종사자들과 시청자 앞에 내놓아야 한다. CJENM은 지난해 TVN 혼술 남녀 신입조 연출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에 방송 제작 환경과 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방송 제작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근로 및 휴식 시간 등 포괄적 원칙 수립, 외주사와 스태프 간계약시 표준계약서 마련, 근무 환경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CJENM은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따라서 CJENM에 부여된 사회적 직무 또한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지원, 보상은 그 자체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정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제한할지, 제작진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운영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드라마 작업장 내에서의 위험 요소를 알아봐 주시길 바란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요구했다. 이어 첫째, 정부는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 현장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드라마 제작 현장은 일터이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CJENM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제작 종사자들과 시청자 앞에 내놓아야 한다. 넷째,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추가 쟁점에 대한 조사와 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드라마 제작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여섯째, 끝으로 정부, CJENM, JS픽처스, MBC아트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28일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육이 세트장을 찾았다. 제작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정,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스태프 A씨의 소속 회사 MBC아트는 28일 화육이 제작사인 JS픽처스 법인,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C.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